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광범위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가 3년치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정리한 정부 자료를 단독 입수해서 모두 200건을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고가 난 곳에서 반경 1km 안에 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어떤 물질이 유출됐는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지만 막상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알릴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화학물질 사고 200건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흰 연기가 퍼져나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냄새에 시달리다 공장으로 몰려가 항의합니다. 어떤 식으로 무해하다는 그러게 제가 봤는데 무해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성분이 아니라 성분을 모르세요? 네? 그 성분을 모르시는 그러게 거예요? 그러게 보는데 검사를 해봐야 그 결과...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어떤 화학 물질이 유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황. 이제 아이들 건강 문제가 첫째니까 저 공장 지대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건 정말 불쾌하고 걱정이 되죠. 지난해 8월 충남 금산군의 한 화학 공장에서도 흰 연기가 밖으로 유출돼 주민들이 119에 신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그냥 돌아갔다고 주민들은 주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와서 이건 부산 유출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그 회사의 비상용으로 비치했던 소속회가 그 빗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 배견 현상이 일어난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는 불산이지만 주민들은 얼마나 유출됐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유출이 됐고 그런 게 결과가 나나요? 지금 그런 그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취재진은 안양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합니다. 새벽에 잠을 자는데 이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왼쪽 눈이 이렇게 머리도 아프면서 막 쑥쑥쑥 애리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가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빨리 가고 싶어서. 사고 이후 안양시가 주민들에게 통보한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입니다. 22개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가 나왔지만 두 곳의 조사 지점에서 복합 악취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안양시는 주민들에게 악취가 얼마나 났느냐만 알려줬고 어떤 화학물질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각막 손상 그리고 목소리 안 나오시는 분 단순하게 냄새만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병원 가서 치료를 할 정도로 다칠 수 있냐. 저희는 계속 그 질문을 던졌는데 쟤들은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안 나왔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업체 측은 이후 주민 보상과 관련해 어떤 논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악취 조사 대상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항목들은 이 사고와 어떤 연관성도 없는 항목들이에요. 주민들은 혹시 여기에 독성 물질이 있진 않았어? 라고 하면 물질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한 거지 악취 수준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업체 측은 불과 한 달간의 사용 중지 처분 뒤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사고들을 취합한 환경부의 화학물질 사고 현황 3년치를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기업들이 숨겼던 유출 물질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안양의 페인트 공장 사고 때 유출된 흰 연기의 정체도 확인됩니다. 피부 부식성이나 자극성, 그리고 심한 눈 손상과 자극성에 대해서 이제 그 독성이 알려져 있는 물질이고 공통적인 독성이 보이죠. 심한 눈 손상성, 자극성, 그리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과민성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비슷합니다. 안양시에서 만약에 알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거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은 시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었는데 시나 노루표에 정말 이걸 숨긴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시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못 받았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니 이거를 못 믿겠다 그러고 아니 나쁜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뉴스타파는 최근 3년간 발생한 200건의 화학물질 사고 가운데 운반 중 사고 등을 제외한 사고 업체 122곳의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안양 페인트 공장 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3km 떨어진 광명시에서까지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 반경 1km 안에 사는 거주자는 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직장 유동 인구로 따지면 100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반경 1km 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사고 지점이 쉬운 한 곳이었고 반경을 500m로 줄여도 27곳이나 됐습니다. 유출된 화학물질을 종류별로 보면 염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산 21건과 암모니아 1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개를 주민들한테 못한 게 취합이 제대로 안 돼서 공개를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아, 그거는 이건 답변상이죠. 어려운 말인데 제가. 지난해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사고 이력을 공개할 통합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정보가 공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보 공개 부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네. 명확히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마련돼야 되겠죠. 유럽 같은 경우도 이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이 리치라고 하는 이 화학물질 등록이나 평가에 관한 정보들이 이 제도들이 시행이 되면서 네. 주민이나 노동자나 누구나 쉽게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찾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뉴스타파는 최근 3년간 어떤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공개합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